가이 노벨 브래들리는 아. 그 사람은 뭐 중에 하나 있냐면 뭐 중에 하나 있어요? 첫 번째 게임 완드스 중에 하나 있어. 게임이 너희들이 알고 게임도 있지만 그 사냥감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예. 그래도 이게 수렵관리인이래. 수렵관리인 중에 하나였어. 근데 뭐에서 고용되어진, 뭐에서 고용되어진? 미국 정부에서 고용되어진. 1902년에 그는 어사인 되어졌죠. 어사인 되었단 말은 뭐죠? 승인되어? 승인되어진 거죠. 그래서 임무가 부여된 거지. 그래서 싱글 핸디들, 보통 LY 붙으면 형용사거든요. EDLY 붙으면. 그래서 하나의 손에 라는 뜻이야. 패트롤 뭐죠? 패트롤? 순찰을? 혼자서 단독으로 패트롤 순찰하도록 임무가 부여된 거죠. 대략 4,500스퀘어마일의 지역을. 맞지? 근데 그것이 스페닝, 플로리다의 서쪽 해안을 스페닝 하는 것이래. 스페닝 뭘까요? 감싸는? 감싸는, 포괄하는 이런 뜻이죠. 맞죠? 이곳에 걸쳐있는 이만큼을 순찰하게 된 거죠. 또 이곳과 우리 이곳에. 그 다음에 그의 주된 의무는 뭐 하는 거였냐면 프로텍 보호하는 건데 여러 개의 플럼 버드 종을 네 보호하는 거죠. 근데 뭐야? 네스트했던 이 지역에 네스트했던 네스트가 뭘까요? 거주했던 그럼 열단 아니고 깃털이랍니다. 깃털 깃털로 된 새 종들을 보호하는 곳이었대. 이것은 포함하는데 뭘 포함해? 이것도 단어 봐야 되는데 이게 뭘 포함하냐면 헤오르기랑 헤오라기. 이거 열 필요 없고 헤오라기 뭔지 몰라요. 그리고 외가리와 그리고 스펀필은 저어새라는 게 있대. 저어새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미 위협받았는데 뭐에서 위협받았던 거야? 오버헌팅. 과한 사냥? 뭐에서 위협받았어? 난해로 그 위협받았던 거죠. 브래들리는 죽음을 당했는데 어디서? 라인에서 뭐 듀티 근무하는 라인에서 죽음을 당했죠. 이때. 근데 그때 뭐냐면 한 포처 밀렵꾼이. 근데 어떤 밀렵꾼? 체포하려고. 그가 try to arrest. 체포하려고 했던 밀렵꾼이 치명적으로 부상을 입혔는데 그의 부상을 입혔던 때죠. 뭐로? 짧은 altercation으로. altercation 뭘까? 칼초? 이게 어디 뭐냐면 짧은 언쟁에서래. 언쟁. 짧은 언쟁에서 상처 입었나봐. 아무튼 그랬대요. 최고의 제목은 뭘까요? 미국 최초의 수역 관리인에 대한 글이잖아. 그죠? 답은 몇 번? 답은 씹어. 이 사람은 희생이 있는데 싸움에서 뭐에 대한 싸움? 밀렵꾼에 대한 싸움에 희생했다라는 얘기죠. 3번 10번